Times. 네, 이 기타를 보는 순간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색깔이 마이애미 블루거든요. 마이애미 블루. 선생님 혹시 마이애미 가보셨습니까? 마이애미의 저기 친척 고모님 사신. 아, 그렇군요. 가보신 적은 없는데. 네. 덥다고 오지 말라고. 아, 그렇군요. 네. 마이애미. 선생님 뭐 미국 여행을 많이 가셨습니다만 네. 마이애미는 안 가보셨군요. 네, 안 저는 미국 여행 자체를 안 가봤는데 네, 간만에 또 이런 네, 뭔가 미국... 청량한 바다색을 네. 보니까 진짜 약간 우리나라 바다색 같진 않고 좀 넘의 바다 같네요. 네. 좀 느낌이. 여행 가고 싶습니다. 아, 뭐 아, 가신 지 꽤 됐죠? 꽤 됐죠. 뭐 사실 해외여행은 1년 반 됐고요. 예. 예. 국내 여행은? 국내 여행은 그래도 제가 저번 달에 전주를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아, 그냥 그 그냥 한옥 스테이. 도시 여행.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행이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스테이. 예, 정말 뭔가 좀 서울 좀 벗어나고 싶어서 제발 좀. 그래서 이번에 그 전주의 그 한옥마을에 아, 보면은 한옥 독채 같은 걸 이렇게 아, 맞아요, 해주는 맞아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그 아쉬운 여행의 그 욕구를 뭐 아쉽게나마 그렇게 풀고 왔는데 또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오, 바다가 확 땡기네요. 이게 뭐가 막 써있네요. 75주년인가 봐요. 아, 어, 여기 75, 오래됐네요. 75 단추가 써있나 봐요. 이게 그러네요. 이거 나온 뒤 75년 됐나 봐요. 그게 뭐 최초로 이제 그 뭐 에스콰이어 막 이렇게 뭐, 처음으로 막 그 프로토타입 만들고 이랬던 게 40년대 후반이니까 그 정도 네, 얼추 뭐 네. 여기 뭐 다 써있네요. 코로나 네. 캘리포니아 이게 하필이면 마이애미. 코로나 공장이라 이거 볼 때마다 약간 그래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공장 네, 마이애미에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네. 네 이거 지금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모델이거든요. 네.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디럭스인데 저희가 이거를 번호가 또 열심히 이걸 찾아갖고 또 비교 도표를, 분석표를 네. 만들어줬습니다. 프로텔레가 있고 프로텔레 디럭스 쇼버커가 있고 네. 프로2 텔레가 있고 프로2 텔레 디럭스 오늘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텔레 디럭스가 있고 프로텔레 디럭스 쇼버커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프로가 프로 원 텔레 디럭스는 기본적으로 쇼버커 옵션으로만 나왔기 네. 때문에 이름에 아예 쇼버커가 붙어 있습니다. 네. 프로텔레 디럭스, 프로 투 텔레 디럭스 순서대로 해서 헤드는 스몰 라지, 얘만 라지예요, 얘만. 그리고 이제 그 저기는 어떻게 되냐면 픽업은 어떻게 되냐면 프로텔레 싱싱, 프로텔레 디럭스 쇼버커는 당연히 쇼버커 험험, 프로투텔레 싱싱, 그리고 프로투텔레 디럭스는 V모드 험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나머지 그 기타들은 이제 노브에서 뭐 눌러서 푸시풀이나 푸시푸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얘만 프로투텔레 푸시푸시. 디럭스만 푸시푸시로 네, 작동이 됩니다. 아예 스플릿이 되더라고요. 예. 네. 다 넥 쪽에서는 이너사이드 브릿지 쪽 여기 브릿지 쪽이 이너 사이드, 넥 쪽이 아우터 사이드가 예, 되는 거죠. 네. 앞에 것만 더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들은 얘네가 디럭스 애들이 6 세들이고요. 아, 3 세들이구나. 네. 아, 그 쇼버커만 6 세들이었네요. 아, 네. 나머지는 다 3 세들이고 하우징은 기본 텔레들에만 있습니다. 디럭스에는 하우징이 없어요. 네.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또 이렇게 비슷한데 험싱이 달린 게 이제 커스텀이고요. 네. 텔레 커스텀이고 텔레 디럭스는 라지헤드인데 그 70년대 넥이 달렸거든요. 뷸렛 튀어나오고 네네네. 라지헤드에다가 이제 뒤에 F구 네. F 각인된 키인데 이건 그냥 스탠다드 저거에다가 밑펜엔 총알이 없나 봐요. 맨날 육구만 만들어. 그러게요. 달아주질 않아요. 예, 네, 달아주지 않습니다. 행간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보니까 좀 차이점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219만 9천원, 220이고요. 네. 원산지는 코로나입니다. Made in USA. 아, 기분 좀 그래요. 네, 전장 99.5cm, 네. 무게는 3.47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딥 C넥입니다. 네. 슈퍼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펜더의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 본넛. 너트 너비는 예. 42.8mm. 네. 지판목재 이거 통이죠? 통이죠. 네. 통 메이플 레깅 그렇습니다. 지판곡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네로우 톨 프렛, 픽업은 V모드 2 디럭스, 탭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의 푸시 푸시 스플릿 기능이 있고요. 3세대 커스텀 컷오프 빈티지 스타일 텔레브릿지 브라스 세들이 장착된 모델입니다. 참. 자,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바쁘겠네요. 네. 푸시 푸시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빼면. 빠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싱글이 부럽지 않은 사운드네요. 예. Yeah. 가운데 저 리어 피커만 빼볼게요. 오, 뭐 프론트만 빼볼게요. 굉장히 기운도, 여리고 네, 네. 기능도 많고 사운드도 많고 네, 좋네요. 끝. 네. 텔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톤 구성입니다. 아, 완전히 그러네요. 네, 지금 많아요. 예, 자 지금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미묘하게 다르긴 다르네요. 네. 네, 두 개 다 빼면 스플릿 기능 네. 확실합니다. 아주. 마샬다운 사운드. 아, 팬더의 듀얼리스트. 바빴습니다. 네. 레드 록. 아주 뭐 이 험버커에 잘 맞는 그런 네, 개인 사운드가 쭉 나옵니다.
네, 험버커 쓰는 보람을 이런 데서 좀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예. 블루스부터 갑니다. 예. 이번엔 달려보겠습니다. 우와, 가시죠. 예. 강력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뭐랄까 텔레는 좀 확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네. 아예 빈티지한 모델로 갈 거 아니면 네. 이런 디럭스 확실한 디럭스가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사운드가 그냥 단순히 저는 험엄 텔레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험엄인데 저렇게까지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톤이 다양하게 나온다면 저는 제 취향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프로페셔널 2 텔레 디럭스 말고 그냥 투 텔레가 네. 9.9점 받았었거든요. 네. 이거 브라이트 나이트, 다크 나이트 대신 브라이트 나이트. 네. 저는 빈티지 지방형 이렇게 해서 구구를 네. 네, 드렸었었는데 이번에 요 텔레는 스쿼드로 어떤 점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디럭스란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디럭스라 그러면 그지 같은 걸 디럭스라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디럭스하네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종합 선물 세트에 디럭스라고 많이 쓰죠. 그렇죠. 디럭스 네. 디럭스 기프트 네, 뭐. 네, 세트 뭐 이렇게.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선생님 사운드 30점 넘었네요. 31점 나왔습니다. 가성비 16점, 편의성 17점, 디자인 17점, 총점 81점 나왔습니다. 네, 저 선생님이랑 사운드 점수가 똑같네요. 31점이고요. 가성비 15점, 편의성 18점, 디자인 16점 해서 총점 80점 나왔습니다. 평균은 80.5. 오. 네, 80점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의외로 막 예전에 우리가 그 기준으로 했다면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했다면 빈테라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가성비 때문에. 근데 얘가 일단 뭐 편의성이랑 사운드 이런 데서 딱 먹고 들어가니까 네. 가성비는 빈테라보다 살짝 1점씩 낮았는데도 점수가 80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메리칸 펜더가 조금 더 이 그 스쿼드 시스템에서는 약간 약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진짜로 기대되는 건 커스텀 샵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500만 원이 넘는 기타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건데 무제한급인데 얘네들이 그렇죠. 무제한급 600 나오고 막 이런데 얘네들이 과연 가성비 점수를 얼마 받을 것인지 혹은 사운드 점수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이런 게 초미의 관심사 되겠죠. 근데 손만 대면 600이 넘으니까 네. 그거 참 저거를 뭐 어떻게 더럽게 비싸네 진짜. 진짜 무제한급이죠 말 그대로. 예.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점수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펜더 커스텀샵의 네. 세계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이거 기대됩니다. 네, 새 점수 시스템에다가 아주 조리돌림을 신나게 해보도록 신나게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커스텀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